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저의 의인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성경에는 세 번 나옵니다. 첫 번째가 말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장면, 두 번째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극적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이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극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낙타 트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런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영락없는 수도사죠.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여느 수도사와는 달랐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진리의 말씀에 유대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다름이 아니라 회개하라 라는 것입니다. 400년 동안 유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렇게 외치니까 아,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라는 그의 말에 그들은 마음이 찔렸습니다. 당시 유대의 나라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안일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경건하든지 경건하지 않든지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구원은 당연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교만함이 극에 달해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타권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의식은 없는 그런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천사도 없고 하늘나라도 없다는 그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이 선포를 듣고 가슴이 찔려서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받으러 나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포악한 군인들도 세리들도 창녀들도 모두 세례받으러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인이든 누구나 다 요단 강가에 나온 사람은 다 세례받으라고 말합니다. 왜요? 세례는 회개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면, 정말 그 마음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죄를 씻는 표요, 회개하는 증거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면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주문합니다. 군인들은 난폭하지 말고 월급에 만족하고 부자들은 가진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세리는 정직하게 세금 거둬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사도 바울은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믿는 것과 회개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믿는 것과 회개를 따로 구별하여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누구의 이름으로 돌아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이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없는 생활을 이제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던 생활 포기하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맹세입니다. 다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믿습니까?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했습니까? 그러면 믿는 사람입니다. 이 둘을 구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으라고 하는 메시지나 세례 요한이 세례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나 똑같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믿는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마음 저 깊은 곳에 깔려있는 죄에 대하여 진정한 회개가 부족한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지만 세례를 받는 그들의 마음 밑바닥에서 참으로 잘못했다고 마음을 찢어 고백하고 과거의 생활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회개의 삶을 살겠다고 이 고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지금의 특히 저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갈등과 고통과 번민과 불면증과 이런 욕구 불만으로 허덕거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역자가 가서 기도해주고 성도들이 같이 위로해주고 그때뿐입니다. 왜 자꾸 이런 증상이 반복될까요?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자꾸 해열제만 먹이니까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신앙생활, 교회를 다니면서도 진정한 회개가 없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죠. 여기 계신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들이죠? 대부분이. 진정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세례라는 형식만 치른 겁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 해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혹시 감추고 있습니까? 모두 이 시간에 내려놓으십시오. 아니, 내어놓으십시오. 교육자 앞에 내어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이런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받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예수 믿는 자로서의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영적 건강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도 근본적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사람답게 과거를 청산하고 나에게 있는 나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새로운 출발,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신앙생활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헛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이제 순서를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 접종을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코로나 접종을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죠. 세례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마치 회개하라시는 주님의 시그널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접종 맞으려고 서 있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요단강가에 회개받기 위해 서 있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비슷하지 않습니까? 강물에 들었으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물속에 몸을 완전히 담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 누가 서 있는데 보통 사람들 같지가 않습니다. 남다른 포스가 느껴지는 사람이 그 사람들 중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요한이 보기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 대부분은 쓰라린 가슴을 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서 몸을 뒤틉니다. 그런 사람들 얼굴이 밝을 리가 없죠. 어둡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례받기 전에 사람들은 보통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바로 그분이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죠. 가슴을 치고 고통을 호소할 아무런 이유가 없죠.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분이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지금? 왜 예수님 거기에 끼어 있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건데 예수님이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죄가 없는 분이 죄인들 틈에 끼어 세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할까요? 이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황송해서 도대체 몸둘 바를 모릅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입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온 인생을 온 삶을 다 쏟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원대로가 뜻대로입니다. 기도를 가르칠 때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입니다. 그런데 세례받는 것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죄인하고 멀리 떨어질 수 있습니까? 자신도 죄인과 똑같아야 합니다. 죄인들이 서 있는 위치에 자신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 예수님이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서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12절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죄인들이 서 있습니다. 지금 요단강가에. 거기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자신을 죄인들의 자리에 두셨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 자신을 죄의 자리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은 모든 유대인들의 죄와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진다는 상징적인 퍼포먼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죄인들이 죄를 짊어지는 것만으로 끝날까요? 그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뒤에 것만 같이 읽을까요? 내가 받는 세례를부터 시작.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아니 세례를 받았는데 뭔 세례를 또 받으라고 하죠?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뭡니까? 똑같이 요단 강가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다릅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합니다. 이제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니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고요. 결국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어디에서 끝을 맺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와 세베대의 아들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하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할게. 너희들은 못한다. 주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동시에 예수님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걸 우리 생활에 접목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우리 생활의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니 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세례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흉내라도 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그 줄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그 제물이 될 때까지, 뼈가 어스러질 때까지 예수님의 세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 사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을 치어 뜯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는 분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하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벌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모든 죄인은 그래서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그분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목회자 보러 오는 게 아닙니다. 설교 잘하나 못하나 체크하러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러 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진정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의 세례에 동참합니다. 주님은 내 죄를 죽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주님의 세례에 동참함으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세례에 동참함으로 우리의 무엇을 담당했습니까? 죄와 죽음을 담당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에 동참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부활의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 앞에서 누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분을 생각하면 누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분 앞에서 누가 자신을 꺾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분 앞에서 누가 교만해질 수 있을까요? 그분 앞에서 감히 누가 맞서 대적하겠습니까? 감히 누가요? 아무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바락바락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요단 강가에서 죄인들 틈에 묵묵히 서 계시는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물속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면, 예수님의 세례 앞에 서면 다리가 풀리고 꼬꾸라져 통해 좌복하게 됩니다. 굴복하게 됩니다.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 내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깁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어도, 십자가 앞에서 이런 감격과 감동과 굴복과 항복과 눈물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짝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벽에 붙어있는 액자 속에 있는 예수님의 그림만 보고 살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붙어있는 십자가가 상하 좌우 제대로 간격이 맞는지 그 위치에만 관심을 두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서 내가 내 멋대로 추상적으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주님은 죄인들 틈에 끼어 서 계신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멀리 서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죄인들 틈에 서 있습니다. 우리 주님 놀라운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림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진정한 회개로 여러분의 세례를 완성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십자가 세례에 우리도 동참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우리에게 다시 새 생명을 누리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죄인이 되시고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같은 세례를 받으시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내 죄의 용서받기에만 급급했고 요단 강물에 내가 빨리 들어가기만을 바랬습니다. 죄인이 되어서까지도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온 몸과 온 영혼과 온 일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뻐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